서울시장 후보, 부산시장 후보, 함합형 후보들도 좀 한번 종합해 봤습니다. 아직 워낙 불분명하고 좀 여유가 있고 또 자천타천 사람들 이름이 많이 분류되기 때문에 혹시 저희가 조간신문 보도에 나온 내용을 좀 종합한 그 표에 본인의 이름이 없더라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여당에서 함합형에 오르고 있는 후보들, 조간신문의 오늘자 기사 등을 좀 저희가 요약해서 담아봤습니다. 합쳐서 박영선 장관, 우상호 의원, 박주민 의원, 추미애 장관 함합형 이름이 오르고 있군요. 야권은 많습니다. 권영세 의원, 박진 의원, 김성동 사무총장, 윤희숙 의원, 안철수 대표, 금태섭 전 의원, 또 뭐 김용태 의원 등등 상당히 많은, 또 아까 여권에서는 또 박용진 의원 등등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함합형에 등장하고 있습니다. 부산시장도 한번 볼까요? 자, 먼저 부산시장 함합형 여당 후보 김영춘 사무총장, 박재호 의원, 전재수 의원, 최인호 의원, 김혜영 전 의원 등의 이름 등이 거론되고 있고요. 야권에서는 자, 조경태 의원, 유기준 전 의원, 이현주 전 의원, 서병수 의원, 박형준 전 의원, 뭐 최근에는 김무성 전 대표까지도 이름이 함합형에 오르고 있습니다.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인의 이름이 빠졌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. 저희가 조간신문에 언급된 이름들만 종합을 한 거기 때문에 언젠가 또 들어가겠죠. 자, 일단은 김용주 의원님. 네. 솔직히 말하면 서울시장, 부산시장 함합형 봤지만 여기 오른 분들 중에서 후보가 나오리라는 보장도 없고. 네. 여기 없는 다른 분이 될 가능성도 있고. 그렇죠. 정치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. 예, 그렇습니다. 이제 근데 이제 또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서울시장은 그래도 여당이 뭐 많은 비판을 무릅쓰고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후보를 내게 하고 후보를 냈을 때 가능성이 좀 있죠. 부산시장은 거기에 비해서 훨씬 좀 여당 입장에서 불리하다 이런 객관적인 형국은 차이가 있다라고 보이지고 이제 선거는 재미있는 것은 부산의 경우에 오히려 야당 후보가 말하자면 그 난립하거나 또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이렇게 해서 지형이 재밌어지는 거예요. 예.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것은 그 중에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 어쨌든 대선 후보 물망에 올라 있는 분, 특히 서울시장 후보들 군에서는 본인이 서울시장 나갈 것이냐, 대선 나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에 따라서 내진표가 달라지겠죠. 예. 이제 그런 측면을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